자, 21번 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업분 환산 보증금이 동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대항력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으면 동 임차 건물이 경매 시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의 우선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상가 임대차 보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금액을 초과하면은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항 요건 갖추면 대항력 인정된다. 두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연체 차임액이 3개에 달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대항 요건 가지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나중에 경매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배당은 뺀 꼴등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으며, 초과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도 허용되지 않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차임도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기억번 틀렸고요. 4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뒷짐은 다만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거는 임차인이 그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디귿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 기간 사이에 갱신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한달 전까지 요 사이에만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계약 갱신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게 하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얼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맞죠. 이건 맞는 지문. 4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 보증금은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결국 옳은 것은 리을번과 미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리을 미음. 그래서 21번에서 리을번과 미음번 두 개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 자, 그럼 비주거용 건축물은 공장 건물을 연상하세요.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은 총 11가지를 기록하는데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그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이렇게 기재하죠.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한 것 중에서도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거 비선호시설 이거 기록하지를 않지요.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도 환경 조건 이거는 기록하지를 않지요. 왜냐면 비주거용 공장 자체가 비선호시설이고 공장 자체가 나쁜 환경이니까 이거 두 가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세부 확인서에 기록하는 것은 실내 벽화 중에서 실내 벽, 요거는 기록하지만 환경 조건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상태까지만 세부 확인 사항. 그 다음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적죠. 그럼 요걸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이 문제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은 실내 벽이거나 보수 실비 금액을 찾아봐라 그 말이 되겠죠. 결국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요거는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수단 주차장 이건 입지 조건이니까 기본 확인사항. 그다음에 2번 경비실의 유무 관리 주체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건 기본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권리 관계니까 기본 확인사항.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및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란에 기록하는 거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23번 문제 볼게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서명 날인함이 있어서 중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업무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장을 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중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그 인장을 매수 신청 대리하면서도 사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3번 개공은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해서 설명한 서면이 바로 확인 설명서인데 매수 대리 확인 설명서 4번을 사건 카드 같이 철회 가지고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개공은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번, 3번, 4번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4번처럼 위임 계약 체결되기 전에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임을 받았을 때는 물건 설명하고 그다음에 위임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개공은 이중으로 매수 시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금쟁이죠. 그렇지만 매수 시청 대리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 또한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이상의 대리인 행위를 할수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금쟁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을 말하고 규정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4번에서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유가 있고 그 과태료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이복의 문패 반납 이거였죠.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또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서를 교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사무소에 게시할 서류를 게시하지 않았을 때, 개공인 사무소의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옥외강공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 성명을 표기한 경우 또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광고하는 개공인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을 같이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폐업, 휴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 미리 하지 않은 경우, 등록 취소된 사람이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된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이 중에서 20만 원 과태료 부과는 요게 20만 원 과태료. 폐업, 휴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을 때는 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50만 원짜리 과태료가 바로 요거 문, 요거 그다음에 등. 등록 취소된 사람이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요두 가지가 바로 5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가 3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가 30만 원, 요것도 3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외워 있으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기억번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개공 30만 원 맞죠? 그다음에 니은번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등을 교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요거 30만 원 맞지요? 디귿번 성명 등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한 개공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50만 원 맞습니다. 리을번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개공 요거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30만 원이 틀린 거죠. 답은 2번이네요. 미혼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이거 50만 원 맞죠? 50만 원. 결국은 답은 리을번 요거 여기서 틀렸
가서 보자. 그래서 등록취소 처분 받은 경우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30만 원에 있게 되면 틀렸네요. 틀린 것은 결국은 리얼번과 미음번 두 개가 틀렸습니다. 리얼번 휴폐업 신고 위반했을 때는 30이 아니라 20만 원. 그 다음에 미음번 등록취소 처분 받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봅니다. 개공의 중개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권리 또는 중개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골라볼게요. 기업본 가압류된 건물은 중개 대상물 되죠.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이건 임목인데 중개 대상물 됩니다. 틀린 거 없어요. 4번 법정지 사건 이전 중개 가능하죠. 20톤 이상의 선박은 중개 대상물 될 수가 없으니까 틀린 항목이 있습니다. 선박은 중개 대상물 될 수 없죠. 그래서 4번에선 선박이 여기에 해당되고 D급번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율 가치 상가권리금을 말하죠.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으니까 틀렸고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이것도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죠.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사용권리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1필지 일부에 대한 매매, 교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게 두 개가 다 틀렸습니다. 리얼번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임야는 중개대상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임야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도 중개대상물 됩니다. 틀린 거 없어요. 미음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런데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광업권은 중개대상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렸죠. 결국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니은번에서 20톤 이상의 선박, D급번에서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는 상가권리금과 1필지 일부 토지에 대한 저당권 두 개가 다 틀렸고 그 다음 미은번에서는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광업권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내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반환받을 수 있죠. 맞죠?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취소하면 전부 반환받을 수 있고 접수기간 끝나고 7일 내 취소하면 60%를 반환받을 수 있고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반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질문이죠. 니은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란 무효처분을 말합니다. 그 무효처분이 있을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아니죠.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하죠.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틀린 것은 5년간 응시자격 정지합니다. D급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그 다음에 리얼번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시에게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옳은 것은 기억번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27번 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중개사무소 용도에 합당한 건물 맞죠? 합당한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에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거 첨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법인 등록 신청할 때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만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3번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 이거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아요. 변호사가 아무리 중개업을 하려도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4번 등록을 신청하는 때는 등록 신청자의 자격증 사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합니다. 첫 번째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 서류 세 번째는 여권용 사진 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건축물 대장 요 세 가지는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내야 되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죠. 그리고 실무교육 이수증 4번은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등록관증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아니죠. 업무 보증 설정은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줄 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것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 기준에는 업무 보증 설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28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봅니다. 1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에 해당하지요. 2번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왜? 자격 정지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6개월 경과됐으니까 뭐 자격 정지 기간은 몇 달을 받았건 세 달을 받았건 6개월을 받았건 자격 정지 기간 끝났으니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3번. 4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결격사유가 벗어나는 거죠. 5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도 중개업계 못 들어옵니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 자, 29번. 공인중개사법상 처리 기간이 다른 하나는 1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통지를 언제 해야 되냐?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내 등록 통지해야 되죠. 2번 전속 개공의 정보 공개 기한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로 7일 이내 공개해야죠. 3번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이전 사실 신고는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해야죠. 4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죠. 5번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 통보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 결국 전부 다 7일인데 유력에 3번 사무소 이전 신고만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소공, 보존, 사원임원, 법인의 사원임원 전체 개공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을 골라봅니다. 기업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대상은 전부 해당됩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는 시도의사는 또는 등록관청은 개공을 대상으로, 소공을 대상으로, 보조 대상으로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당해 중개인이 한 경우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의무. 이거는 개공과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지만 중개 보조원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사는 이거 서명 및 날인 의무 없습니다. 대급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드리면 다 적용되니까 맞습니다. 1번 다른 개공의 소속 제한, 이중 소속 제한 모든 사람 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 세 개가 되고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1번 문제 봅니다. 이거 한자를 제가 하나씩 바꿔가면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31번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갑이라고 써놓으시고 소속 공인중개사 을의 과실로 을로 갖춰놓고 을의 과실로 중개 을의인 병이 병에게 병으로 갖춰놓으니까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다툼 있으면 판례 따라서 문제 풉니다. 1번 갑은 개업공인에서 갑은 업무를 개시한 때는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업무 보증 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소속 공인중개사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데 이는 고용신고된 자의 업무상 행위건 고용신고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질문. 소속 공인중개사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였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 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을의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다. 틀렸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4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의뢰인 병에 대한 책임을 인정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을은 직접 의뢰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접 중개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 을도 직접 의뢰인 병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을과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행위자인 소속공인중개사 을은 직접 의뢰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지고 소속공인중개사 을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소속공인중개사 을과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 을의 업무상 행위가 고의로 인한 경우 의뢰인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즉 공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는 그 말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또 소속공인중개사 을에 대해서 구상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죠. 32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업 외에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한 업무 외에 업무를 겸업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6가지 겸업 관, 상, 기, 분, 소, 경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시정 대리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시정 대리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시정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국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를 말하죠. 부계공은 법원에 등록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정 대리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계약서과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부계공은 할 수 없습니다. 5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별도로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33번 문제 봅니다. 행정수술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의 휴업신고 시에는 행정상의 수술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때 행정상의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했으니까 종전의 등록증 반납하고 이전은 등록관청에 직인을 찍은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교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아니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틀린 거 다 4번.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지자체 조례에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 7가지를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 응시할 때, 두 번째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세 번째는 등록 신청할 때, 네 번째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다섯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여섯 번째는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마지막 일곱 번째는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하여 이전 신고할 때. 이 일곱 가지는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뭐 4번 나왔죠. 34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이전했다. 이게 바로 등록기준 미달이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한 때는 10일 이내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했건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했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3번 주된 사무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성남시 중원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어느 시에 구가 있다면 각 구마다 분사무소를 하나씩 둘 수가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했거나 또는 법인 개업회사가 해산되면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폐업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5번 취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취업 사실을 출입문 등 외부에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법개공이나 공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업에 대한 취업을 했어도 이것도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업무정지에서는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 받았을 때도 출입문에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의무는 없지만 매수시정 대리업에서는 업무정지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35번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자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자, 이게 35번 문제인가요? 네. 토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총 9가지를 기록합니다. 9가지니까 주거영입에서 4가지가 빠져요. 이 토지확인설명서도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거,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토지하면 농지 임야를 연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사항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죠. 즉 경비실의 유무 관리주체. 왜? 임야에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도 내, 벽, 환 요거 세 가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임야에 내외부 시설물이 있을 리가 없고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고 층간소음이라는 환경조건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주거영입에서 기록하지 않죠. 그러면 토지확인설명서의 세부확인사항에 기록하는 것은 요거 하나만 기록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보수 등에서는 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요거를 기록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확인사항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를 찾거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찾으라는 거죠. 결국 3번이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이게 답이죠. 자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매매계약서 기재하는 거 36번 매매계약서도 거래계약서입니다. 이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9가지죠. 당물인권 거기서 안 쓰면 조약들로 때려볼 거야.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절의 내용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시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 그 밖의 약정사항이란 것은 특약을 한 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을 기록하라 그 말이죠. 선은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기한, 약은 계약일자, 요거였죠. 자, 그러면 기억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여기 해당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여기 없죠. 그 다음에 디귿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배제특약.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지지 않겠다는 배제특약은 요거 그 밖에 약정사항이죠. 기록하는 거 맞습니다. 1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요거 기록하는 거 맞죠? 그럼 결국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기억번, 디귿번, 2번 기억, 디귿번, 2번 세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37번 문제 넘어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협회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봅니다. 1번 협회 설립 및 인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 2번 협회는 개공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해야 한다. 아니죠.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공제규정 보험약관을 말합니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제규정에 정해야 되죠. 맞죠. 4번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맞고. 근데 법인인데 무슨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할 수가 있죠. 옳은 질문이네요. 틀린 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것을 옳게 짝지어진 것 봅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는 무, 부, 증, 직, 쌍, 투 요거죠. 그중에서 요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예요. 주의할 것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한 자는 이거는 형벌은 없고 자격 취소 처분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 요거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 요거는 받지 않죠. 그럼 부정한 방법에서는 형벌을 받는 경우는 요겁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사람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증서의 중개 또는 매매업을 한 경우 의뢰인과 직접 거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미등기 전매자의 탈세 투기를 조장한 행위. 요겁니다. 네. 자, 그럼 기억번.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는 이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4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한 개공이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을 무시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거는 전속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과하지 않습니다. 형벌 없어요. 5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공. 여기 무부 증식 상태에서 즉 요거 해당되죠. 맞습니다. 리얼몬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무부 증직 상태에서 부 해당되죠. 그다음 리얼몬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거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 금쟁인데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결국은 디귿번과 리얼번 두 개만 되겠네요. 답은 4번. 자 39번 문제 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즉 경매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춘 날과 또 저당권 설정한 다른 사람의 저당권 등기일이 같은 날이에요. 그럼 대항요건 갖췄으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근데 저당권 등기는 등기한 그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하루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먼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저당권과 함께 뒤에 있는 임차권도 경락으로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설령 보증금을 다 변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 낙찰측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즉 경매로 실행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지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까지 살 거야 이거 주장 못한다 그 말이죠. 옳은지만 4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죠? 대급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물론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맞죠?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권은 환가금액, 즉 낙찰된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맞고. 1번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결국 다 맞네요. 결국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물, 예를 들면 교회, 종친회 이런 건물이죠. 이런 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2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아니죠. 폐업 신고한 순간 대항력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폐업 신고한 순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 순간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항력권 갖추면 그때서야 그 다음날 대항력이 인정되고 또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다 충족하면 그때서야 새롭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폐업 신고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라고 해야죠. 틀린 건 답 2번이죠. 3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죠. 맞죠. 4번 우위 3의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즉 묵시적 갱신도 1년으로 보는 거죠. 5번 우위 3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고 3월이 경과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결국은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회차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을 좀 뭐 순서가 좀 약간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임차법, 상임차법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뭐 공인중개사법 등 문제가 앞에도 있고 뒤에 있고 막 섞여 있지만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섞여서 좀 많이 나오니까 훈련을 좀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동형모의고사 4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재점검했습니다.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맞았던 것도 다시 한번 꼭 또 다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합격을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